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자, 참으로 드라마틱했던 한 달 마무리하는 그런 저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2.19% 상승, 코스닥 4.97%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20일 인근에서 조금 저항받는 듯 하다가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권 전환하다가 돌아서니 다시 위로 올려놓고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은 20일을 돌파하고 그냥 장대 양봉 또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기관 외국인 매도세 상당히 나왔던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받아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 야, 참으로 이런 시장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성향은 긴 텀으로 들고 가겠다. 중장기로 그냥 박아버리겠다. 그냥 막 묻어놓고 좀 들고 갈 거야. 이런 성향의 자금들이 많아서입니까? 최근에는 시장 주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일권에 코스피는 아직도 약간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버스를 투입했고요. 여기 무너지니까요. 그죠? 인버스를 10% 가까이 투입하다가 이거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 5%만 그냥 들고 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KMW를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우리 인원들이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혹시 오늘 조정에 대비해서 5% 정도 인버스 투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장 중인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이너스 0.38% 하락 중입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하게 21선 돌파했습니다만 코스피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미국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13년 만에 최저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크루드오일은 7%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 선물은 좀 고점 대비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와,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를 갔거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닥터케이는 뭐 그죠, 상한가 3방 먹고 나와서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만 추가 상승하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원 돌파하면 강하게 갈 수 있다 했는데 상한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23만 2천원 찍고 난 이후에 조금 흔들하는 거 보고, 자, 20만원을 처음 목표치로 가져갔고요. 그 이후에 목표치를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14만원이죠 여기 19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다시 올라갈 때 5만원을 더하게 되면요, 그죠? 5만원이면 23만 한 6천원권 되죠. 목표치 어느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욕심 부리지 않고요, 여기 돌파한 이후에 여기까지 돌파, 그죠? 시장이 흔들리는 거 보고 22만 5천원부터 매도, 그죠? 그리고 20일 이탈하는 거 보고 전부 매도입니다. 자, 물론 오늘 행운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팀원 중에는 중장기는 끝까지 들고 가고 계신 분 있고요. 운동하러 간다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핸드폰 들고 가신 분은 그대로 홀딩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부자는 그죠? 하늘에서 점지한다. 너무 뭐 거창합니까? 그죠? 자, 때로는 좀 무덤덤하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했다 해서 매도한 걸로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면서 여기 진폭이 7%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거 다 토할 수 없으니까 23만원 인근부터 매도
잘 실현했다. 여러분들은 뭐, 그죠? 아, 증거를 보여드려야 또 믿으니까, 셀트리온 대박. 그죠? 27% 수익. 그리고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1180만원 수익 27%. 계좌2도 아, 1480만원. 이분이, 그죠? 아, 우리 대표 선수인데 대박이거든요. 셀트리온 22% 다른 사람 또 있어요. 이건 또 누구 건가 모르겠다. 이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20% 수익이에요. 자, 그죠?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그죠? 아, 이 홈런한 장에서 닥터케이 너무 기뻐요. 셀트리온 제약, 아, 상한가 3방에 이어서 셀트리온도 거의 상한가 배팅, 아, 놓치지 않고 먹어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링크에 보시면요. 아, 있으니까, 아,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링크. 보시면, 그죠? 아, 카페 링크 되니까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세모 표시 클릭하면 밑에 링크 안내로 연결됩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방송 많이, 참고됐다 하시면 슈퍼챗도,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커뮤니티라든지 댓글을 보면요, 20만 원 인근에서 던졌다는 분도 계시고, 그죠? 뭐 점심시간에, 그죠? 그냥 적당히 청산하고 나니까 이렇게 세게 갈줄 몰랐다,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죠? 아, 23% 가기가 이게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시총 몇입니까?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늘의 또 하나의 갑이라 할수 있는 것은, 그죠? 아, 남북경협입니다. 분명히 닥터K가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그죠? 다시 협상 내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 북한이 떠오르는데요. 딱 그랬거든요. 상한가 1색입니다. 남북경협.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일단 일부 정리된 부분은 일부 정리됐고, 내일 추가 상승한다면 가져가신 분들은 좀 밀리는 거 보고 또 던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물론 따라가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또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SK하이닉스 30%, 셀트리온 팔아먹은 거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 그죠? 일단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됐고요. 자, 시간에 보면 추가 상승,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KMW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더 올라가는 상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인버스와 코스닥 인버스는 각각 5% 정도로 해칭으로 들어간다. 그럼 위에, 그죠? 현물의 비중이 훨씬 크니까요. 현물이 90%, 해칭이 5% 10%. 뭐 올라가면 현물로 수익 나면 되니까요. 별 무리 없어요. 자,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아, 20만 원 위로 올라가서 21만 원 인근 가니까, 와, 언제 팔아야 되나, 그죠? 시그널 주십시오,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 21만 원보다 2만 원 더 가고 난 다음에 2만 원 10%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어 하는 가격보다 10% 더 올라가서 매도하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물려있을 때 끝내주게 들고 가지 않았느냐? 상승할 때좀 끝내주게 한번 들고 가봐라, 물렸을 때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빈정거리는 거 아니고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렸을 때 여러분들 들고 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죠? 몇 달이고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거 원래, 그죠? 더좀 끌고 가는 게더 좋은데, 일단 됐어요. 지나간 거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고요. 26% 7%가 작습니까? 그죠? 이 수식이장에, 그죠? 만족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죠? 전일 추가 매수 의견 이후에 일단 위에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강하게 갈 거라고 본다 그랬죠? 여기 이평선 241과 21을 돌파한 SK하이닉스가 기관 외국인 수급도 더 양호한 편이고, 이게 가도 88,000원, 9만원권으로 내일 시장 한번 더 간다면 강하게 갈 겁니다. 밑으로 추가로 깨고 내려온다? 그 확률보다는, 적어도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49,000 뛰어넘어야 돼요. 49,000 뛰어넘고 아까처럼 다시 눌려주는 SK 하이닉스처럼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만 삼성전자는 강하게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할 겁니다. 자, SK 케미칼은 먼저 좀 올라간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늘 한3% 정도 조정. 자, 셀트리온 제약 우리 팀원이 혼자서 알아서 갖고 계신 분 있는데 오늘 다 던져 그랬습니다. 조금 주춤할 때, 그죠? 시장 아까 주춤할 때, 그죠? 와, 그분도 대단해요. 이 꼭대기 개별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건 개별주로 말하기도 못합니다만 오른 만큼 오른 데서 질러가 그냥 먹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위험천만이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위험천만이다. 그죠? 내일 들어가지 말아야 했는데 또 들어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걱정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농심도, 그죠? 여기부터 매수 의견 자꾸 드렸어요. 결국은 전고점까지 갔습니다. 오리온도 돌아서고 있고, 오리온도 괜찮아요. 조정받으면 관심 있게 보면 되고요. 카카오도 이제 여기 저항권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완전 하락 추세에서, 그죠? 그래도 좀 전환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강하게 올라탔고요. 일단 약간 저항권이겠죠. NC소프트. 그죠? 다시 추가로 강하게 가고 있다. 자, 우리 대표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딴거뭐 갖고 있냐 이러니까 네이버 NC소프트 갖고 있답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대표 선수, 그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호. 자,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과 같은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조금 멀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자, RFHIC와 같은 5G가 여기 밑에 보면 오늘 21% 간 종목도 있죠. 밑에 딴 애들은 또잘 갔단 말이죠. 오늘 잘 갔는데요. 자, 위에 있는 최고 대장 성향에 그죠? KMW가 안 갔단 말이죠.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내일? 밑에 애들 약간 만약에 주춤한다면 KMW 추가로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만 3천원 딱 넘었다 하면 5만 8천원, 6만 원이 보인다. 여기까지도 먹어내면 완전 퍼펙트입니다. 손실 없어요. 지금도 손실 없습니다만. 그죠? 시장이 40% 빠지는 시장입니다. 그죠? 48% 먹어내고, 27% 먹어내고 하는데, 그죠? KMW 소폭, 마이너스입니다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는 플러스다. 5G는 반드시 관심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핀테크, 그죠? 온라인 결제, 집에서, 그죠?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대박, 날아갑니다. 그죠? 대박, 날아가요. 접근하자 한 종목, 접근하셨다면, 절대로 시장에서 소외 안 됩니다. 테스나 괜찮다 했거든요. 날라갔어요. 네페스, 그죠?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양호고, 그죠? 덕산 네오룩스, 마찬가지고. HFR, 그죠?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자,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그죠? 강하게 올랐고, 그 오름폭 정도만 토해냈어요. 자, 에코프로 BM, 좀 관심 있어요. 요거를 일단 상단에 올립니다. 자, 삼성전기 아직 좀 멀었고요. 자, 넷마블 하방 경직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냥 지켜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 전환 시도는 넣었으나 계속 좀 매도 매물 맞으면서 조금 밑으로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퍼스픽 좀 돌아서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죠? 화장품 주에 관심 가지기에는 좀 멋합니다만 지켜보는 정도입니다. DB 하이텍도 관심 있어요. 자, LG화학도 관심권에는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내일 전략은요. 자,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의, 뭐, 그죠? 전유물인 시장밖에 안 돼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좀 세게 밀리기 시작한다면, 그죠? 제법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자, 기본은 상한가 갔으면 더 상승하는 게 기본입니다만,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하면서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매물도 제법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흔들흔들하면요, 일부 물량 축소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삼성전자도 언급을 하자면요, 삼성전자는 신규 매수 좀 자제하자 그랬습니다. 4만 9천 넘어서는 거 보고 신규는 들어가시고요. SK하이닉스는 내일 적당하니 시작하면 사더라도 크게 무방하다. 8만 천 원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너무 퍼트려 놓는 것보다는요, 압축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변곡 구간입니다. 코스피가 20일 인근에서 오늘 윈도 드레싱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윈도 드레싱 3월 31일이니까 한 달에 마감도 됩니다만 분기에 마감도 되는 날이니까 내일 여차하면 또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감안해 두셔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닥터K가 매수를 해 들어가는 권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시장이 양봉을 보일 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 전에 잘안 들어가요. 외국인이나 기관 전일은, 그죠?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해 줬고요. 그죠? 맞죠? 여기 맞죠? 전일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해 주니 그죠? 전일 매수 들어갔고요. 그것도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갔고요. 오늘 매도할 건 매도하고 시장 또 양호하니까 한번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지금 현재 다우 선물은 마이너스 0.03% 약 보합 중이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20%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20일에 좀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20일을 일단 돌파한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강하게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여부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 그렇게 할수 있겠고요. 지금 진행 중인 독일 유럽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핸드폰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기움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거 실시간 안 보여줍니다. 자, 독일 0.3%, 영국 0.76% 상승. 지금 일단 소폭 상승 중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나머지 이야기 좀더해 나가도록 하죠. 자,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 올리시면 돼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최근에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군들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